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2020년도에 콩농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수확한 콩을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말리고 뒤집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저수지에 청둥오리가 한가롭게 나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콩 탈곡기를 빌려와서 이렇게 탈곡을 하였습니다. 증명사진 하나 남겼네요. 탈곡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죽정이가 많이 있어서 일단 일일이 가려내고 또 가려낸 통을 가지고 또 기술센터에 가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한답니다. 선별 작업 후에 이렇게 이제 콩이 좀 깨끗해졌죠. 또이 콩에서도 이렇게 또 벌레 먹은 것,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 콩은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한 관계로 볼품은 없는 그런 상태가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검정콩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정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 혈액순환 개선제로서 노화방지 효과와 피부 미용 그리고 폐경기 증후군 완화,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강화, 심장질환 위험 감소를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는 검은콩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상 검정콩에 대해서 오늘 수확한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